멋진데? 딸기밭의 보스. 요즘 딸기 이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딸기를 조진 거를 뽑아서 다음 주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옮기려고 지금 첫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스야! 보스 엉덩이 안 보인다. 보스야! 보인다. 저희 왕빠. 저 거침없는 손길. 저 걷잡을 수 없는 아이고기라. 언니 너무 터프한데? 응. 저 노련한 손길. 손길 좀 보소. 보스야! 보스 멋있게 나왔다. 야, 가슴 근육! 가슴 근육! 가자. 어디서 또 등장한 보스 모 양띠. 안가? 응. 가자 보스! 보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라이언은 지금 묶였습니다. 지금 8번째, 7번째 달아내야죠. 라이언! 다리 직근에 치다리. 보스 어디가? 저희 라이언은 여기다 묶였습니다. 불쌍하다고 또 보스가 또 가서 위로해 주는 건데. 보스 여기 봐봐. 라이언. 멋진데? 라이언. 저 우수에 찬 눈빛. 탈출해야 되는데 아까 까투리 봤는데 까투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깝다. 라이언 좀 멋있는데 너? 노각. 노각 보여줘야지. 노각 어딨게 여기 노각. 제주도에서는 물레라고 하네. 노각. 저기 소리 협찬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 여사. 어디 잠을 한숨 못 자가지고 술 드신 분이 온 동네방네를 다니시느라고. 거기다가 우리 막둥이 라이언도 한몫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잔 관계로 아주 지금 불쾌지 수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지금 아주 날카롭습니다. 지금 옮길 딸기 묘. 왕빠가 지나간 자리에 거의 태풍이 휩쓸고 가겠네요. 저 거침없는 손길도 보소. 딸기밭을 아예 아작네. 언니 너 무서워 지금. 너 거침없는데? 이 사람 진짜 너무 거친 야생의 모습인데 이거. 테리 저기서? 아 또 보스 또 오면 또 우리 오늘 보스 너무 잘 나온다 진짜. 보스야 너 너무 멋져. 아, 참말로 저희 보스 산에 오면 제일 잘 따라다니면서 배 다 쓸리고 제일 일 많이 해요. 저 보스 가슴 보고서는 또 보스 아이고 멋져라. 보스야 또 동영상 촬영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또 아주 멋진데 우리 보스 오늘 사진 아주 잘 나온다 진짜. 거의 옷도 커플 같아 언니랑. 무사! 은경이? 야 은경아 무사! 또 양띠 허당에 또 접질렀다 그러네. 뭐 아까 지나서 사냥에 나서는 보스 이때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폴짝 잡아라! 보스 멋진데 우리 보스? 잡았어? 보스! 어디서 봤는데 내가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봤는데 내가 나한테 포기란 없다. 이상하다 아까 있었는데 분명.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우리 맞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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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카메라 흔들려 언니 나 웃겨가지고 지금 뭐하노 참말로.
일단 진짜 미리 깔랐어야 되는데. 그치. 가위 필요했다. 아이 가위. 야 진짜. 사냥 나온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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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아? 딸기 모종 심는데 따라온 두 녀석입니다. 모기 오는데. 장군아. 장군아. 모기 조심해. 보스. 햇볕이 쨍 하네요. 햇볕이 쨍. 딸기 모종 열심히 심는 것 같고. 엉덩이가 너무 크게 나와. 아니, 엉덩이 슬림하게 해봐. 역시. 주인장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장군이가 움직입니다. 럭셔리하네 우리 장군이. 저 후광 좀 보자. 애가 좀 뭐 화면을 좀 알아. 아이 폼 좋고 자세 좋고 아이고 뭐라고 말하네. 말 찍으라고. 응. 장군아 뭐래 막 말 했나? 뭐 있다고? 보라니가 있다고? 내년 봄에 딸기가 많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군 옆에 있는 거는 올해 심은 자주 나는 거. 어쨌든 나무. 어디가 장군? 응? 장군 어디가? 응? 목이 오니까 여기 있어. 응. 여기 앉을 거야? 응, 응, 응. 멋져 멋져. 장군아 여기 봐봐. 응. 아이고 이뻐라 우리 장군이. 목욕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뻐. 추석 전에는 목욕해야 돼. 응. 싫어? 흥흥해. 장군아 이거는 봄에 심었던 딸기인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장훈아 목이 안 부르면 자. 세 명이 나온다. 눈이 슬림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무에 좀 가려는 짐 좀 낫다. 이거는 고구마입니다. 고라니가 들어와서 다 먹고 고구마 심을 때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날라다가 줬는데 많이 죽고 몇 개 남았습니다. 요즘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나마 여기 경치가 꽤 좋습니다. 경치. 여기가 날이 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 진짜 공기도 깨끗하고 좋은데 경치도 진짜 멋있는데. 어이 여기 언제 멋있다 오냐 구름이랑이.
저는 또 다시 딸기 모종 심으러 딸기 모종이 무기향 필수 이만큼 남았네요. 아, 저도 마음바를 도우러 가겠습니다. 장군아, 아이고 잘생겼다. 가는 데마다 언니 엉덩이가 걸린다. 클로즈업 해줘. 클로즈업, 클로즈업, 클로즈업 해야 되는데 클로즈업. 무식하기가 진짜. 가기 전에 우리 장군이 잘 치고. 아이고 멋져라 장군아. 다녀오니까 기분 좋아? 그래도 응. 아이고 또 목이 무는 거, 목이 막 무는 거 같은데. 응 장군아 막 기분 좋아? 막 머리 허는 거 같아. 아이고 이뻐라. 응 좋아. 이거 이뻐. 봄에 심었던 딸기 내년에는 딸기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딸기를 이렇게 대충 심습니다. 줄이고 먹고 가네. 그냥 대충 러너도 심고 대충 꼭. 뭐 너무 누르면 뭐 공기가 안 통해서 죽는다나 뭐라나 양띠가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심습니다. 그지 언니? 아니 자 가는 데마다 언니 엉덩이만 걸려. 컵 편입해야 되나? 자 저렇게 놓고 무심하게 놓고 툭 놓고 꾹 끝. 줄이고 먹고 가네. 꾹. 어 없다. 자 딸기 모종. 정말 이제 일하러 갑니다. 지금 아빠가 너무 힘든 관계로.